8001이야. 8,000원입니다. 8,001이야. 8,000원입니다. 8,001이야. 8,000원입니다. 8,001. 여러분들이 이 8,001. 이거는 영어의 소리입니다. 8,001. 영어 발음일 뿐이라고요. 8,001. 그 남의 나라 말 소리와 발음은 의미 자체 그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소리일 뿐이잖아요. 8,001. 그 이거를 우리나라 말 이제 무슨 뜻인가 8,000원이야 하는 거와 같이 의미를 같이 붙이려면 엄마니어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는 게 저희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8. 저 왼쪽에 이미지를 보세요. 8. 예, 닭싸움 서로 싸우잔다. 세상에 원. 이긴 사람한테 8,000원 주고 있는 장면 느꼈습니까? 예, 느꼈습니다. 8. 싸우잔다. 원. 8,000원. 8,000원이야. 8,000원. 8. 싸우잔다. 원. 8,000원. 8,000원 줄게. 8,001. 에이, 싸우잔다. 원. 8,001. 8,000원이야. 8,001. 에이, 싸우잔다. 원. 8,001. 8,000원이야. 8,001. 에이, 싸우잔다. 원. 8,001. 8,000원이야. 8,001. 여러분 8,000원 그럴 때에 단어들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8,001 소리로만 한 것보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라고요. 에이 닭싸움하는 장면만 딱 느껴도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에이 싸우잔다 원 그걸 예? 이미저리와 문장을 순서대로 외우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느껴져 나오는 닭싸움하는 장면만 딱 느끼면요. 아, 닭싸움할 때 에잇 하면서 싸웠지. 그러니까 에잇 싸우잔다 원이네. 이렇게 이미저리와 의미를 예, 남의 나라 말의 소리로부터서 우리나라 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이라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합시다. 이 8,001이라는 말은 원래는요. It's 8,001. 예, is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It's 8,001. 예, 그 말이 귀찮으니까 is를 뺐습니다. It's 8,001. 예, 이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얼마입니다. 그럴 때 is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 해보세요, 모두. 예. 아니 눈을 좀 감고 고개를 위로 15도 방향 위로 올리세요. 선생님이 매번 눈 감으세요 아니면 뭐 이미저리와 합시다 그럴 때는 고개를 위로 15도 방향 위로 올리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여러분들 말이죠 허구한 날 그 셀러폰 저 핸드폰 휴대폰 요거 보느라고 거북목 되잖아요. 고개를 15도 방향 위로 올리는 것은요 집중할 때나 또 우리들의 그 뒷머리라고 그러죠. 뒷골이라고 그러죠. 이걸 약간 올려서 우리가 멍하니 생각하고 있을 때도 그렇지만 뭔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라든가 기도할 때라든가 무엇을 원한다든가 뭐를 궁금해서 생각한다든가 이럴 때 고개를 15도 방향 위로 올리잖아요. 자, 자꾸 거북목 되지 마시고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고개를 15도 방향 위로 올리시고 눈을 지그시 좀 감으세요. 눈 안구증 좀 걸리지 마시고 그래서 그 내용의 말을 우리가 느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어 있어 그런데 빠졌어 있는데 빠졌어 8,000원 앞에 있어 이 말이 빠졌다. 뭐가 있어? 있어가 빠졌다 이 얘기예요. 뭐가 빠졌다고요? 아, 이스가 빠졌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것도 아니 재밌게 쉽게 익히는 게 남의 나라 말 아니라 무슨 뭐 어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인상 빡빡 쓰면서 공부합니까? 영어는요 아주 쉬워요. 선생님이 39년 동안 숱한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는 재밌다 영어는 쉽다 바로 이 방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은 원장님의 공부 방법은 웃으면서 공부해도 다 외워지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It's 8,001.
is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에서 있어 빠졌어 8,000원이야. 있어 빠졌어 8,000원이야. It's 8,001. 있어 빠졌어 8,000원이야. It's 8,001.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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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8,000원이야. It's 8,001. 있어 빠졌어 8,000원이야. It's 8,001.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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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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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이야. It's 8,001. 있어 빠져서 8,000원이야. It's 8,001. 저 우리 아하라 센터에서 지금 예, 이 강의를 제가 지금 UCC로 제작을 하면서도 동시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고 또 참관을 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고 약간 목청을 높여서 리듬에 맞춰서 하다 보면 다들 키키키 웃고만 있는데요. 그래요. 영어 공부 이거 웃으면서 하자고요. 하기야 여러분들은 저 촬영 제작하는 시간이 끝나면 약 한 시간 동안에 약 한 300여 페이지 이상을 속독속해 방식으로 재빨리 문장들을 빨리 읽고 빨리 해석하는 요 비법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부를 하러 오늘 여러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기초 영어 표현을 제가 지금 UCC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도 한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에 저희가 조금 어떤 감정의 기복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이것을 그렇다고 뭐 아주 그냥 다듬어서 좋게 만들 그런 필요는 없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지난 10년 동안 BJ로서 유료 아하라 잉글리시 채널 방송을 했듯이 그냥 편하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좀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8에 대한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 8, 8, 8, 8. 이렇게 아무리 우리 저 초등학교 3, 4학년이나 또 처음 8이라는 단어를 익히는 친구들이 공부할 때에 이걸 아무리 여러 번 반복을 하고 8. 아무리 소리를 내고 8. 아무리 EIGH 써서 나가고 8, 8, 8, 8 이렇게 익혀나가도 8. 아, 이 다음에는 그거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고 공이 든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즉석에서 말은 말이니까 1분 안에 그런 단어 어떤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1분 안에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응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지요. 8. 이 8이라고 하는 쉬운 단어인 것 같아도 이거 나오면 8. 이거는 그냥 소리이고 발음일 뿐이다. 그렇다면 8. 여기다가 우리나라 말의 의미를 부여해 보자. 8. 저 위에 했잖아요. 8. 8. 8. 8반 친구들. 8번 내가 에잇 때렸어 이렇게 그 이미저리화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하라 힐링송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디사이저라고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8, 8, 8번을 에임 여덟 번 에임 여덟 개 먹어 에임 여덟 개 먹어 에임 여덟 번 에임 여덟 개 먹어. 자, 이거는 그냥 소리만 났던 8. EIGHT 8.
여덟 개, 8, 8. 8. 그냥 이렇게 했던 것과는 달리 의미를 부여해서 8, 여덟 번 먹어. 8, 여덟 개 먹어. 8, 8반으로 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놓고, 왜 말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무슨 단어 딕테이션, 저 단어 무슨 받아쓰기 한 것처럼 EIGHT, EIGHT 단어 외운답시고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덟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응, 여, 디귿, 어, 니을, 비읍, 받침 그렇게 끊어가지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덟 개 할 때 여덟, 팔 할 때 팔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 용어라는 게 별거예요.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쉬워요. 그냥 말의 의미, 소리 그걸 그 뜻하고 같이 묶어버리라고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아주 쉬운 단어로 제가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사우전드. 사우전드. 천. 천. 수천에. 수많은. 자, 이렇게 사우전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 사우전드. 이것만. 여러 번 소리내고 반복하고 듣고 말하고 쓰고 하이고 그거 시체말로 골백번 해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요. 사우전드는 그냥 소리예요. 사우전드는 그냥 발음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사우전드라고 하는 요 말을 위에 아까 배웠잖아요. 사우잔다, 사우잔다, 사우전드. 선생님, 발음은 정확하게 하셔야지. 아, 이렇게 하셔야지. 왜 사우잔다, 싸우자고 한다, 사우잔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김길동 그러면 누가 생각나? 홍길동 생각나잖아. 한 음절을 바꿔버려도 생각나잖아. 여러분들의 위대한 머리는요, 각자가 이 언어 감각은요, 틀린 거에 대해서 바로 고치려고 하는 능력은 그 누구보다도 센 게 인간의 언어 감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잔다 싸우잔다 하면서도 사우전드라는 발음은 정확하게 고치게 돼 있다고요. 그건 나를 믿고 여러분들 머리를 믿으세요. 다음, 사우전드라고 했을 때 천도 있지만 수천에 수만에 이런 의미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뭣도 모르고 사우전드는 천, 사우전드는 수천에, 사우전드는 수만은 그렇게 소리내고 또 여러 번 써가면서 익히잖아요.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이미저리화 시켜가지고 이미저리화를 하는 게 시각화예요. 마음속으로 시각화. 그림을 그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는 얼마든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잔다 싸우잔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우잔다. 아, 여러분 지금 위에 닭싸움하고 있어도 이 닭싸움하는 걸 갖다가 어떤 페스티벌에서 말해요. 페스티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닭싸움하세요 라고 사회자가 시키니까 하고 있는 장면 하면 느껴버리면 싸우잔다 싸우잔다 수많은 사람들이 닭싸움하잔다. 아이, 그냥 영화 장면처럼 딱 느껴지잖아요. 웃지만 마시고. 어? 정희야. 우리 여고생들 또 이 영여고생들 뭐 숭여고생들 또 여의도 여고생들 많이들 와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이 전체 UCC를 만드는데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싸우잔다 그럴 때 스펠링도 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많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아이에게 너 수많은 받아 써봐 그랬을 때 수와 은자는 씁니다. 대부분 그죠? 근데 많은 그럴 때 니은 히읗 받침을 몰라요. 그럴 때 수많은 이걸 갖다가 많은 이렇게 소리난대로 썼다든가 이럴 때 많다 그럴 때 만자는 있잖아. 이렇게 니은 히읗 받침이라고 하는 겹 받침을 쓰는데 네가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느림보 느림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게 가다 가면서 슬퍼가지고 흐흐흐 히읗자 흐흐흐 우는 장면 한번 느껴볼래? 애기야
네가 수많은 사람들 밑으로 네가 이렇게 기어가면서 느림보처럼 니은자, 거북이처럼 니은자 이렇게 가면서 흐흐흐 웃는 걸 느껴볼래? 그 아이는요, 그 말 한마디 설명에 머릿속에서 이미저리와 하면서 수많은 그럴 때, 아 많다 그럴 때 니은이읍 받침을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니은자 가면서 흐흐흐 울고 있는 장면을 느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수많은 그럴 때 그게 머릿속에서 딱 박혀 있으면서 수많은 할 때 만자 이걸 쓰듯이 우리와 우리가 사우전드 그럴 때에 무작정 thousand T-H-O-U-S-A-N-D 쓴 게 아니라 싸우라고 하는 말 속에서 T-H-O-U는 썼단 말이야. 근데 전드 할 때 잘못 썼어. 전드 할 때 예를 들어서 꼭 나머지 건 썼는데 그 틀린 게 꼭 S를 갖다가 무슨 뭐 G로 쓴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말로 뭐 쓴다든가 소리 나는 대로 쓴다든가 Z자로 쓴다든가 이래서 쓸 때 S가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우전드 할 때에 꼭 틀리는 말 예를 들어서 뭐 S가 틀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만 붙잡고서 완벽히 자기 것으로 시 갖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무슨 뭐 영어 연상기억법 해가지고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막 그 뭐 인터넷이나 무슨 책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 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기억법 그거 하나 가지고서 먹고 사는데 이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사우전드 그랬을 때 S자를 갖다가 못 썼다 그러면은 그 S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 이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천 명의 사람들이 뭐합니까? 쭉 S자 모양으로 쭉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장면이요. 풀장에서 씩 S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붙잡고서 S자가 예, 있었구나 할 때 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 원 주고 탔던 그 풀장에 거기에 S자가 왔었지 그 틀렸던 것만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바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저처럼 말이야 학교 다닐 때 정조 1등 해봤어요 에? 여러분들 저처럼 말이야 올 100점 맞아 봤냐고요 여러분들 저처럼 통신패 올수 받아 봤냐고요 교육감상 받아 봤냐고요 정조 1등짜리 말이야 정조 수석 공부 잘했던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말을 들으세요 39년간 우리 학생들에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장난으로 보지 마시고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자, 다음은요. 원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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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말 원. 원. 그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달러나 그렇지요. 미국 돈 달러 돈이나 또 유로 전환할 때 뭐 이런 돈이나. 에? 그렇죠. 무슨 뭐 파운드 할 때 뭐 이런 그 계량단이라든가 금액 할 때 쓰는 이런 거 특히 돈 이 달러 돈 이런 것은 왜 대문자를 쓰는데 대한민국의 그 돈의 화폐의 그 단위인 원은 대문자 쓰지 말래요 그죠 소문자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씩 농담 삼아서 웃어가면서 그죠 그거에 이제 국제적인 약속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할 수 없다 그러지만 아이들에게 크게 한번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힘이 없고 좀 약하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봐 그지? 그래서 맨날 소문자로 쓰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돈 8,000원 그럴 때 원자 쓸 때는 이렇게 대문자 쓰면 절대 안 된다 소문자로 쓰라고 힘 있는 나라가 그래서 그렇다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설명하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그것도 또 안 잊는다고요 또 하나 이 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나라 말로 돈을 단위를 나타낼 때 원도 되지만 거주하다 또 윈이라고 하는 이기다의 과거나 과거분사 그거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원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 단어가 왔을 때 여러 단어의 뜻으로 쓰이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원 원 거주하다 윈의 과거 과거분사 원 원 거주하다 윈의 과거 분사 돈의 단위 원. 이렇게 매번 소리내면서 반복해가면서 쓰면서 소리내면서 해도 그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외워졌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음에 문장 해석할 때라든가 막상 이런 어법 문제 나왔었을 때 이게 뭔지도 몰라버리잖아요 그냥 단어로만 외웠기 때문에 원.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내 말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면 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세상에 원 이런 데에서도 거주하나?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지 와로 뭘 딱 느껴요? 굉장히 아주 어떤 그 움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느껴보세요. 세상에 원 이런 데서도 거주하나? 세상에 원 이런 데서도 거주하나? 원, 원, 원. 세상에 원 이런 데서도 거주하나? 원, 원, 원. 세상에 원 이런 데서도 거주하나? 원, 원, 원. 아니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뭐 한 20-30초 1분도 안 걸려요. 20-30초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머릿속에 확 박혀든다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머리는요 다들 우수해요. 여러분들의 언어 감각은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언어 감각을 갖다가 범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어머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머리 그 위대한 언어 감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주고 책에 있는 대로만 그대로만 써서 외운다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그 컴퓨터입니까? 있는 그대로 외우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스스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이기다라고 하는 말의 과거나 과거분사는 이겼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끼 한 마리부터 먼저 잡으라고요. 윈의 과거 과거분사 그거 외운 것도 좋지만 아 그냥 이기다의 과거분사 원 이겼다. 원 이겼다. 원 세상의 원 이겼네. 원 이겨버렸어. 원 세상의 원 그 게임에서 내가 이겨버렸어. 원 그렇게 느끼시면은 공부가 된다고요. 선생님 말이 틀렸나요? 나는 우리 한국말로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의 원 내가 이겼네. 원 원 원 세상의 원 내가 이겼어. 원 원 원 원 세상의 원 내가 이겨버렸어. 원 원 어떤 친구들은요 무슨 뭐 A4 용지 한 서너 장 되는 데다가 원형, 과거, 과거분사형 뭐 거기다가 현재분사형, 동명사형까지 막 사정없이 막 서너 장에다가 그걸 다 써놓고서 윈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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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요 그냥 소리만 날 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외워도 똑까먹고 똑까먹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300개밖에 안 돼요. 그 300개는요 그냥 하나부터 하나부터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단어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어떤 PC 게임에서 내가 이겼다 그럴 때 겼자야, 그럴 때 이겼다야 그렇게 공부를 하지. 이기다, 이겼다, 이길 것이다, 이게 뭐 이기게 되셨다 에 현재 뭐죠 원형 현재형 뭐 과거형 과거분사형 그렇게 공부합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말 익혔어요 여러분이? 아닌데요. 그래서요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어? 세상의 모든 말은요 자기네 나라 모국어가 정점이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돼요. 이 말 아무리 원 원 원 원 100번 반복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원 거주하다 윈의 과거분사 뭐 과거분사 아무리 많이 쓰면서 소리내면서 애워봤자 의미가 없고 연결이 같이 안 되기 때문에 애워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머리가 멍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선생님만 무슨 뭐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하고 학생회장하고 전교회장하고 뭐 올백점 맞고 뭐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각 학교마다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저만 교육 검상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요, 공부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방식이냐, 바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미저리화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요. 머릿속으로 그 장면만 느끼는 것을 갖다가 이미저리라고 얘기해요. 시각화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런 조건은요, 인간이라고 그러면요, 하다못해 지적 전능하라고 하더라도 이건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 생각 못합니까? 다 하지. 쓸데없이 말이야. 무슨 뭐 아이, 뭐 나는 이거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단어 뭐 이런 단어 익힐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스펠링 써가면서 그 단어 뜻 써가면서 그것도 단어 뜻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때 그것도 무작정 아무 의미도 생각지도 않고 원 거주하다 윈의 과거 과거분사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나는 영어에 무슨 어? 특별히 무슨 뭐 재능이 없나 봐. 나는 영어 능력이 안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혹사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공부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위에 어느 선생님들이 말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 어떤 영어가 오든지 간에 단어가 오건 수거가 오건 문법이 오건 구문이 오건 무슨 뭐 이런 뭐 표현법이 오든지 말든지 무슨 뭐 독해가 오건 말든지 영어의 처음부터 끝까지 A에서부터 G까지 모든 면을 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대한민국에 내가 창한 저자고 내가 만든 사람인데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처럼 돈이나 금액 이렇게 그죠? 돈이나 금액이나 무게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량 단위다 해가지고 이런 물질 명사를 취급할 때는 복수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사도 단수 동사 취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금액 액수가 8,000원이면은 1원부터 시작해가지고 8,000원이니까 복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잘못해가지고 뭐 day are 8,000 won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000가 왔다고 그래서 그게 원 뒤에다가 달러즈처럼 원즈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 정도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is 돈 금액 이것처럼 반드시 is 할 때 is는 it is 즉 단수 동사를 쓴다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있어 8,000원 그 다음에 단수 동사니까 뭐야? 있어 요 있어라고 하는 단수 동사를 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절대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뭐 is 플러스 돈 금액은 단수 동사를 쓴다 뭐 is 플러스 돈 금액은 단수 동사를 쓴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익히면 그거 잘 안 돼요. 그러지 말고요. 있어 혼자 있어 내가 8,000원 줄 테니까 왜 혼자 있어 그랬을까요? 단수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있어 혼자 있어 단수 동사를 쓴다. 있어 혼자 있어 내가 8,000원 줄게 단수 동사를 쓴다. 아 있어 혼자 있어 혼자 있어 혼자 단수 동사 내가 8,000원 줄게 단수 동사를 쓴다. 있어 혼자 있어 내가 8,000원 줄게 단수 동사를 쓴다. 있어 혼자 있어 혼자 있어 혼자 단수 동사 단수 동사를 쓴다. 있어 혼자 있어 8,000원 줄게 단수 동사를 쓴다. 있어 혼자 있어 혼자 있어 혼자 있어 단수 동사 혼자 단수 단수 동사를 쓴다. 아시겠지요? 그래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8,000원입니다 그럴 때 그 8,000 앞에 뭐가 빠졌다?
It's 8,000 won. 예, is가 빠졌다 했고요. 여러 단어들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단어 공부를 할 것인가? 있는 그대로, 책에 있는 그대로, 일반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책에 있는 그대로 외우는 사람은 절대로 책을 지은, 또 그걸 설명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나 책을 지은 저자들은 있는 그대로 외우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너 왜 그렇게 멍청하게 공부하냐.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 저런 말이야. 이미지로와 시경하면서 쉬운 우리나라 말로 바꿔가면서 실질 웃어가면서 좀 네 머릿속이 내 머릿속 뒤에 해마에까지 말이야 기억이 탁탁탁 되도록 그렇게 좀 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강의했습니다.